흥농TV입니다. 오늘이 4월 17일입니다. 저는 충남 당진시 송산면에 있는 이계섭 씨 육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은 모짜리 자랑하려고 저 불렀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 하던 또 방법을 하나 그 가르쳐 주신 대로다가 해봤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저뿐이 아니라 우리 쌀 농사를 짓는 그 많은 우리 그저 농민들이 같이 좀 이런 좋은 결과를 나눴으면 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로다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도 때마침 요즘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모짜리 시작하는 데도 있고 침종하는 데도 있고 강원도처럼 같은 데 이미 모짜리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중부지방하고 이제 남부지방이 모짜리하는 시기인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 맞다나 모짜리 어떻게 간편하게 편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 요거를 좀 우리 농가들한테 알려주면은 좋을 것 같아 갖고 오늘 두 분 사장님 또 이렇게 모짜리 해놓은 거를 실제 보여줘가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이제 모짜리 하는 과정 있잖아요. 침종서부터 또 이제 발화시킬 때 또 돼지꼬리를 이용해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쭉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 그 흥농TV를 보신 분들은 뭐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그 동안에 우리가 그 참 아래 위 그 발화 차이가 커가지고 위에 있는 것을 갖다가 많이 자랐는데도 아래는 안 나오고 이제 이랬었던 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그 흥농TV에 나온 것처럼 돼지꼬리를 이용한 방법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보일러 시설이라고 하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한 방법으로다가 보일러 시설을 갖다가 해가지고 위와 아래가 똑같이 그렇게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발화가 된 것을 갖다가 시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흥농TV를 갖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번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그 흥농TV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참 그 권유를 했었는데 제가 설마 그게 그렇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안 하다가 올해 처음 더군다나 이제 올 같은 경우에 추석이 빨라서 제가 이제 조기 재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좀 그 육묘를 갖다가 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했는데 그 노하우의 1번이 뭐냐면은요. 사실 그 부직포를 덮기 전에 여기에다가 제가 멀칭 비닐을 갖다 씌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그 멀칭 비닐을 갖다가 씌우려고 생각을 갖다가 했다가도 참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과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주저하다가 올해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조기 육묘를 갖다 해야 되겠고 그러고서는 그 건전한 육묘를 갖다 이렇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서는 작년에 저한테 그 얘기하신 대로다가 멀칭 비닐을 씌워놔가지고서는 올해 지금 현재 이게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아주 쪼꼬른 게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자권 사장님도 이렇게 해놓으셨죠? 예예. 올해 해보시니까 어때요? 예. 진짜 처음 생각보다는 제가 진짜 너무 농사 좀 많이 지었지만 해도 처음 겪어봤고 상태에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법을 왜 권해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모짜리를 논에서 하잖아요. 네. 우리 이사장님은 이제 밭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네. 모짜리는 뭐 꼭 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간 있는 밭에서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벼씨를 이제 침종을 해갖고 엑스칼리버 골드로 32도 물에다가 48시간 침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발화 밝은 촉진도 시켜주고 한번 처리하면 벼 성장기 내내 가고 이제 묘판에서 이제 뜸멸이라든가 곰팡이 과습 피해가 덜 받잖아요. 근데 이 모짜리 할 때 되면 이제 모짜리 하는 것도 각 지역마다 다 좀 특색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이게 지금 몇 장 깔은 거예요? 10장 깔았나요? 12장 깔았습니다. 12장. 12장. 네. 이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아,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다가 제가 그 경기 지역을 가보면은 보통 한 저기 마주보고 2장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를 째가지고 배수를 갖다가 아주 그 저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짜리 실패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과습 피해인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 이게 밭인데도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배수를 깊이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기 뭐야 배수 관리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도 사실 12장 놓는 것은 바람직한 육묘 방법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을 이용하든 밭을 이용하든 이제 4장
네. 놓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고요. 지금 이렇게 해놨다가 이제 비가 많이 와버리면 이제 물이 고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방법은 뭐냐면은 지상을, 아니, 파종을 하고 상자 쌓기를 4일 했죠? 네. 4일 한 걸 갖다 지금 부직포를 깔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닥에다가 깔고서 부직포만 덮어놔버리면은 또 특히 서해안 지역은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부직포 안에서 이 모판이 금방 말라요. 맞아요. 그리고 벼가 자라질 않아. 그래서 이제 비닐을 멀칭을 해놓고 나서 일주일 내지 10일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저는 처음에 사실은 그런 저기 그 기간을 둬도 괜찮다 그래서 반신반의한 게 사실 모짜리를 잘못하면 태울 것 같아가지고 뭐 옆에 지금 현재 화면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 차각막까지도 설치 저 준비를 해놨다가 날씨가 고온으로다가 올라가면은 차각막으로다가 더운 그런 그 시간대를 갖다가 이렇게 비켜가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가장 제가 참 그 참 만족한 것이 뭐냐면은 저희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육묘를 했을 적에 부직포만 덮어놓으면은 그 수분이 증발이 돼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말았었던 종자들이 사실은 그냥 말라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예, 예. 지금 여기를 갖다 이렇게 잘 제가 사실 이 모파를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제 밑에서 그렇게 조그맣게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저는 사실은 그 저기 좀 드물게 피긴 폈는데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서는 조금 뱀 것 같은 느낌이 나긴 나는데 사실 그 일반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직포만 덮었을 적에는 씨가 많이 좀 그 가란다고 하는 표현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덜 나온다고 하는 네. 표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이건 보니까 뭐 그냥 씨 저기 뿌린 그런 저기 씨앗대로다가 다 지금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자꾸만 나오는 거 보면은 아주 참 그 멀칭 비닐을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멀칭 비닐을 씌웠던 거는 아주 이번에 아주 참 제가 참 그 좋은 방법이고 이 방법은 사실은 전국에 계신 우리 그저 농사짓는 소장 농사짓는 농민들이 참 이것을 갖다 배워가지고 모짜리가 사실 1년 농사의 절반인데 실수하지 않고 농사를 갖다가 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다가 사실 이걸 갖다가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서해안 쪽이 특히 이제 바람이 심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논에다가 모짜리 하시는 분들도 이제 치상을 하고 나서 이 비닐을 멀칭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부직포에 코팅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비닐 붙어 나오는 거 있으니까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을 흠뻑 줘라. 그렇죠. 예, 네. 여기다 물을 흠뻑 주고 네. 나서 비닐에 코팅된 걸 갖다 덮던가 코팅 부직포가 아니면은 멀칭 비닐을 갖다 까는 거예요. 그 이제 100m짜리 같으면 이제 한쪽에서 끌어내려면 어려우니까 어렵죠. 제가 요거 한 25m 되는데 요 정도면 또 갈맞인데 예, 50m를 잘라서 해도 돼요. 50m도 길 것 같고 예, 하여튼 그래서 네. 네 줄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빼내면 뭐 되니까 중간에서 빼도 되니까 예,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하니까 요게 지금 우리 이사장님도 지금 5일 만에 이거 비닐을 뺀 거 아닙니까? 겁나서. 예. 겁나서. 예. 근데 이게 조금 한 4, 5일 더 놔둬도 더 있으시면은 충분한 건데 뽑아 심을 정도 된다고 예. 할 정도로 다 좋을 그래서 이제 건데 이렇게 일찍 뽑아놓으니까 이제 키가 좀 덜 자라는데 네. 한 4, 5일 정도 더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벼가 이제 타는 거는 이게 이제 자기 양분 갖고서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은 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자기 양분에서 이제 뿌리에 죽고 나면 그때 이제 이게 4잎 정도 나오면 이제 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지금 2잎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8일에서 열흘까지 놔둬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30도씩 올라가니까. 어, 그냥 겁이 났었어요. 예, 사실.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멀칭하기 전에, 치상하고 멀칭하기 전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된다. 네네. 그리고 비닐을 깔아놓으면 수분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발화가 덜 됐던 표들도 다 같이 올라와요. 네, 맞아요. 그리고 키가 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모짜리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닐을 벗기고 부직포 벗기고 나면 수분이 없어서 안 자란다고 안 많이 마음고생들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직포 안에서 키를 키우는 게 좋고요. 논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에다가 이제 여러 장 까시는 분들은 치상을 하고 물을 주고 하나 하고서 비닐을 멀칭하고 부직포 덮고 다 하고 나서 주게 되면 여기가 금방 또 바람 부니까 마르니까 한 골 한 골 해가 매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제가 사실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예.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모짜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란 다음에는 버릴 확률이 적은데 예. 지금 씨앗이 막 나오고 이럴 적에 과습하거나 이러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보통 소위 얘기하는 꼬부라졌느니 어쩌느니 이러는데 그래서 전 나름대로다가 이렇게 밭에다가 하는 경우 말고 논에다가 하는 경우라도 예. 뭐 그렇게 큰 양의 물을 안 줘도 되니까 그 물통을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충분하게 주고 그다음에 멀티비누 씌워놓고 덮으면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 정도면 이미 뭐가 다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그 저기 뭐야 그 과습 피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돼서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말씀 전 사실 그 서산 현대 농장에서도 농사를 저기 뭐 많이 지어봤고 이래가지고선 주변에 그 저기 크게 농사 그 모짜리판 만드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그 쉽게 하느냐고 모짜리 원래 장수가 많다 보니까 쉽게 하느냐고 넓은 판닥에다가 그냥 그 해가지고서는 배수로도 없이 모짜리 깔고 물렀다가 쭉 빼는데 예. 이게 뭐냐면 깊은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과습 피해를 봐가지고서는 예. 막 그냥 그 하얗게 그냥 까 자빠지고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서 모짜리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전 사실 그 뭐 웬만한 물통에다가 물 하나 채워가지고서는 뭐 저 살분 무기 같은 걸로다가 충분하게 이렇게 뿌리고 나면은 일주일에서 한 뭐 열흘 가까이 10일까지도 괜찮습니다. 글쎄, 예. 그 정도까지만 만약에 한다면은 물 줄 일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진짜 충분하게 잘 자라고 이래서 모짜리 피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에다가 모짜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을 주고 비닐 멀칭하고 이제 부직포 넣고 예. 이제 여드레 내지 10일까지 넣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한 8일 지나면 이제 꼬랑에다가 상자 밑에까지만 물 넣고 10일 되면은 이제 안에 비닐 멀칭 꺼내내면 되거든요. 그랬다가 13일 정도 돼버리면 이제 부직포도 벗기고 물 잡아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 모짜리는 이제 치상하고 10일 관리만 잘하면 버릴 일이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장님 모양 넓게 놓고 논바닥에 갖다가 해놓고 나서 비워버리면은. 맞아요. 또 물렀다 빼면 깊은 자리가 꼭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울묵줄묵하고 일명 이제 개발장 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모짜리를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두 번씩 모짜리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을 하시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이제 부직포 모짜리가 됐든 일반 모짜리가 됐든 이게 이제 15일 내지 20일 정도 되면 양분이 이제 고갈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되면은 이제 5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두 개, FF100 하나, 요소 3kg 내지 5kg 정도 해갖고 충분히 관조 한번 해주게 되면은 한 달 동안 놔둬도 벽불이 깨끗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저기 올해 지금 현재 사실 그 일기도 안 좋고 조기에 제가 파종을 했는데 이 정도의 그 모짜리라고 하면은 전 너무 지금 아주 그 저기 뭐야 올농사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이런 소식을 갖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꼭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 사장님은 올해 논에 들 다니신 거 품값 내놓으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진년피다 이거 남의 논을 좀 뭐 받드는 걸 얻어갖고서 모짜리 하려고 예. 한 천여평 얻어놨습니다. 아, 예. 거기다 또 깔고 작년까지만 해도 논에다 다 했었어요.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밭에 대면 얼마나 편한데요. 예. 만매천장을 다 논에다 했었어요. 예. 논에다가 예. 했다가 사실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서 올해 그 옆, 집 옆에 있는 남의 집 그 저 땅을 좀 저기 빌려서 도자 작업으로다가 이렇게 반반하게 지금 해놓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모짜리 하려고 논에면은 그냥 장화 신고 들어가야도 가서 떠들어봐야도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장님은 또 한 통 내야 돼. 제가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저긴 지금 비닐을 안 뺐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3-4일만 더 두고 보면 완전히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비닐을 안 뺀 데하고 뺀 데하고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럴까요? 예. 예. 보세요. 지금 내가 와서 이제 비닐을 빼지 말라 그랬죠. 지금 이거는 예. 비닐을 지금 안 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거 이제 이렇게 거들떠 보는데 예. 이게 사실 저거보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자라 있고. 그러니까 어제 빼고 네. 이거 이제 하루 더 놔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잎이 훨씬 더 넓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많이 나고. 사실 모짜리를 하면서 예. 순간에 이렇게. 찰나에 잘못하면 태워 먹으니까 예. 사실 이제 그런 그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사실 지식이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하루 정도 더 놔둬봐라 해가지고서 놔둬가지고서 지금 현재 본 건데 확실히 놔두면 놔둘수록 좋은데 사실은 이거는 뭐랄까 저도 장담을 못 하겠는 게 만약에 너무 또 날이 뜨거워가지고서 타면은 그건 또 제가 책임져야 돼서 저는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좋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한 8일에서 10일 네. 그 사이에 날씨 봐가면서 그렇죠. 비닐을 빼주시면 돼요. 지금 저쪽에 아마 저게 보이실 겁니다. 예, 저게 뭐냐면은 차각막인데 혹시라도 뜨거워
있지만 좀 더 크게 기르고 싶으면은 저걸 덮어 아주 뜨거운 시간대만 저걸 갖다 덮어놓으면은 조금 키를 갖다가 좀 더 키우고 확실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본인들이 저기 뭐 응용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까지 며칠 낡고 뭐 또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또 낮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데도 있지만 이쪽은 이제 해안가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 특성에 맞춰서 저는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늦게 못 자르시는 분들은 네. 그 파종하면서 그 상자 쌓기 안 했고 이제 날씨 온도가 올라가니까 네. 그대로 갖다가 깔고서 비닐을 멀칭하고 부직포만 세워놔도 10일 정도만 돼도 잘 됩니다. 그렇죠. 저기 네. 온도가 올라갔을지 못 졸인 사실은 뭐 웬만큼 해도 좀 네. 쉽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이렇게 조기 재배 하시는 분들은 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근데 뭐 늦게 하시는 분들도 저희 하는 방법을 갖다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농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장님 모짜리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또 편하게 모짜리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